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병국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하시는 입학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예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끼와 열정을 이제 문화의 시대에 4년 동안 마음껏 펼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 학교에서 열정을 가지고 펼치신다고 하면 이제 세계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세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7개 쌍기역의 학교 서울종합예술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꿈기 꾀끈 깡꼴꾼, 바로 7개의 쌍기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고요. 끼, 여러분들이야 끼로 뭉친 사람들이니까 꾀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끈, 서울종합예술학교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끈이 될 겁니다. 깡,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에서 길러지는 게 깡일 테고요. 꼴,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은 연습과 공부를 하면은 꼴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프로가 되십시오. 꾼이 되십시오.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 도심 속의 대학이라는 게 원래 대학이 이 도심 속에 있었습니다. 저도 파리 소르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다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교처럼 도심 속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신기원이 새롭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부문에서 최고 명문인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시에 이 학교가 개교 10년을 맞을 수 있도록 그 사이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김민성 이사장님과 학장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개교 10주년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학교에서 꿈을 꾸고 꿈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멋진 훗날 같이 이렇게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곳 서울예술을 줍니다.